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한 지가 1년이 되었어요. 새로운 자유를 꿈꾸면서 몇 년 전 미국 횡단여행 중 촬영했던 영상 몇 개를 공개해볼까 합니다. 그때는 유튜브를 모르던 시절이라서요. 대부분의 영상이 세로로 촬영이 돼 있어요.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확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볼 테니 그 점 감안하시고 봐주세요. 오늘 영상은 북미 대륙에서 가장 낮고 가장 건조하고 가장 뜨거운 지역의 여행입니다. 그곳은 바로 데스밸리인데요. 데스밸리는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에 걸친 모하비 사막에 있습니다. 1949년 11월 골드러시 때 금을 쫓아 캘리포니아로 가던 100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한 달 정도를 헤맸대요. 그러다가 한 명의 사망자를 내고 겨우 이곳을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때 사람들이 굿바이 데스밸리라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지형이 움푹 내려앉은 모양이라서 가마솥처럼 열을 가두는 지형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요, 해수면보다 86m나 낮고 1년 중 기온이 38도 이상인 날이 절반이 가깝고 비는 거의 오지 않아서요, 영 강수량이 50mm 미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런 데스밸리의 이질적인 아름다움에 빠져보시길 바래요. 여행을 하시다 보면 지구인지 화성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타워즈 시리즈 중 제다이의 귀환과 스타워즈의 탄생이 이곳에서 촬영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죽기 전에 여러분께서 이런 이질적인 아름다움을 꼭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작년 8월 데스밸리의 기온이 섭씨 54.5도까지 올라서요. 1913년 이래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기온으로 확인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름에 이곳을 여행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혹시나 그래도 기어코 한여름에 방문하신다면 꼭 진입 전에 휘발유 가득 주유하셔서 들어가시길 조언드립니다. 일단 데스밸리 안에 진입하시면요, 주유소가 별로 없고요.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가격이 아주 기절 초풍할 정도로 비싸답니다. 그래서 겨울에 가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날씨나 온도가 딱 적당하니 정말 좋고요. 한겨울에도 캠핑을 하실 수 있는 곳이랍니다. 캠핑을 하시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꼭 보시길 바래요.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 정말 어마어마한 광경에 넋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기는 아티스트 드라이브와 아티스트 팔레트인데요. 화산 활동과 침전물로 만들어진 언덕들을 돌아보는 관광도로인데요. 여러가지 강물들의 산화로 인해 만들어진 색깔들입니다. 아티스트 드라이브는 9마일 정도인데요. 산맥의 퇴적층 언덕에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길입니다. 가능하시면 시간을 늦은 오후에 방문해보세요. 그러면 노을에 물든 아름다운 아티스트 드라이브에 정말 아름다운 풍광을 구경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아리스트 팔레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은 폭우가 내리면서 패이고 여러가지 금속 성분, 망간, 구리, 철 등이 노출되면서 녹색, 붉은색, 보라색, 핑크색 등 산 봉우리가 마치 아티스트의 팔레트 같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여기는 단테스 뷰라고 하는데요. 블랙 마운틴에 있는 1.6km 높이의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전경은 지옥과 천국을 떠올리게 합니다. 트레일 위에서 데스밸리의 전경을 바라보면요, 엄청난 바람과 함께
혼이 빠져버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단테스 뷰는 단테의 신곡에서 유래됐고요. 1926년 4월에 데스밸리를 찾았던 퍼스피코스트 버렉스 컴퍼니 직원들이 데스밸리를 가장 훌륭하게 조망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이곳을 발견하고는 단테스 뷰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배드워터인데요. 배드워터는 데스밸리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낮은 곳이고요. 해변보다 무려 85.5m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배드워터는 바다는 하얀 소금인데요. 금강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 멀리서 배드워터를 보고 계곡인 줄 알고 한 걸음에 달려왔으나 막상 와보니 그것은 먹을 수 없는 소금 사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배드워터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데스밸리는 언제 가셔도 정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한가하게 여유자적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랍니다. 특히나 드라이브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려요. 도로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요. 어떤 똥차도 벤츠인가 하는 착각을 들게 하는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랍니다. 여기는 자브리스키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일출을 구경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햇살에 의해서 사막이 황금빛으로 분홍빛, 자주빛으로 물들어가면서 빛나는 모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풍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데스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세일링 스톤이라고 스스로 움직이는 돌들이 있거든요. 정말 유명하지만 지금까지 돌들이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는지 풀리지 않은 숙제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돌이 웬만한 바람에는 꿈쩍하지 않을 정도로 크고 무게가 상당한 것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야 그 미스테리가 풀렸는데요. 캘리포니아 스크립스 해양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리차드 노리스 박사와 사촌인 제임스 노리스 박사가 연구를 통해서 그 원인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마른 호수인 네이스트랙 플레야에도 아주 드물지만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밤에 내린 비가 얼었다가 해가 뜨면 녹을 때 마른 땅이 진흙으로 미끄러워지고요. 이때 바람이 불면 돌이 아주 조금씩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돌이 움직이는 속도는요, 분당 4.6m로 아주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움직인다고 합니다. 세일링 스톤이라고 불리는 이 돌들은요, 데스밸리 국립공원의 마른 호수 레이스트랙 플라야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데스밸리에는 관광 포인트가 아주 많은데요. 그야말로 모래 언덕인 메스킷 플랫듄스, 퍼나스 클릭, 와일로즈 차코 캔스, 스톱 파이프스 웰스 빌리지, 뉴베 헤비 크레이터, 스타키스 캐슬 등을 구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